안녕하세요. 데일리 홈 트레이닝 김시아입니다.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시간 앉아서 일을 하거나 반대로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으시면 하체에 몰려있는 혈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몰려있는 혈액이 많으시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셔서 부종이 일어나고 그 부종이 결국에 노폐물과 합쳐져서 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부종을 같이 한번 타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를 매끈한 걸그룹 다리처럼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프로그 스트레치 동작입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인데요. 고관절이 닫혀있는 경우에는 상체로부터 하체로까지 혈액순환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혈관을 열어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작 보여드릴게요. 허벅지 봤을 때 무릎 안쪽 면이 바닥에 닿도록 해주시고요. 보셨을 때는 뒤꿈치가 서로 마주보는 방향이세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구부려서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두시면 되고 처음에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이 그냥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텨두셨다가요. 만약에 이 동작이 내가 어느 정도 괜찮다 하시면 지그시 살짝 올라오셨다가 내 꼬리뼈를 뒤쪽으로 쭉 눌러주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쪽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이때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살짝 뉴트럴 상태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다시 올라오셨다가 꼬리뼈를 뒤꿈치 방향으로 지그시 갈 수 있는 만큼 허벅지 안쪽에서 자극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내가 괜찮다 하시면 10초에서 20초 정도 가능하신 만큼 버텨주시면 되세요. 자, 천천히 손바닥 짚어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초보자분들은 처음부터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무릎 앞쪽 면이 닿기보다는 안쪽 면이 닿았을 때 멀리보다는 좁더라도 안쪽 면으로 지지하는 것까지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버티는 것까지만 10초 정도 버텨주시는 것까지 충분히 해주시면 됩니다. 네, 측면에서 동작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무릎 안쪽을 닿아주시고 뒤꿈치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개구리 뒷다리 자세라고 하죠. 자, 이때 몸통 구부려 주셨을 때 허리가 말리지 않고 허리가 꺾여 있는 자세입니다. 이때 허리 플랫하게. 자, 이때 앞쪽으로 가셨다가 꼬리뼈를 뒤꿈치 방향으로 갈 때 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때 플랫한 거를 유지해 주시는 거예요. 갔다가 뒤로 갈 때 허리가 플랫. 만약에 힘들다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유지. 그대로 버티는 시간만 길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동작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손 짚고 돌아오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프로그 스트레치 동작, 고관절 같이 스트레칭 해봤습니다.